안녕하세요. 부진장 행복한 TV. 지난 산골, 지난 고원에 능이 시세를 알아보는데요. 오늘 주말 토요일입니다. 9월 17일인가요? 9월 17일인데요. 햇살은 따갑고 우곡백과가 무르익어 가는데 능이도 무르익어 가고 있고 이제 좀 이렇게 거뭇튀튀하네요. 그치, 끝부분이. 끝물이라서. 그래요? 끝물이라서. 이게 끝나는 마당. 끝나는 마당이라서 지금 이제 비는 안 오고 계속 날씨가 뜨겁고 뭐 따가우니까 이게 수분이 날아가서 끝부분이 저기서 이제 먹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. 그리고 이게 지금 키로수가 센 것보다 더 덜 나가지? 안 나가요. 안 나가니까 저 더 손해네. 파는 사람은 손해. 그쵸. 지금 키로에 얼마인가요? 15만 원이요. 네, 1kg 15만 원. 16만 원. 16만 원.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이게 막 더 떨어지는데 올해는 이제 거의 이게 날이 딸 때 갖고 종기 죽었어요. 아, 날이 딸 때 갖고 종기 죽었어요. 좀 어느 정도 비고 비도 오고 이렇게 태풍도 와야 되는데. 때가 좋습니다. 그래도 이 정도면 A급입니다. 아, 좋습니다. 이거 어디 버드신가요? 어은동. 아, 어은동. 예, 어은동이라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자세한 지명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거기도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. 저는 하여튼. 예, 진화는 이 가을철 되면 능이 냄새가 향이 진동을 합니다. 능이 특유의 이 한약 냄새가 맞는 순간 여러분 건강과 힐링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. 이제 더 안 떨어지고 이제 좀 이제 끝인가 봐요. 이제 오르겠네. 그러면 더 올라가는데 20만 원까지 가겠어요. 여러분 지금 여기 사장님 말씀 들으셨죠? 이제 능이가 거의 밑에 저점에 다다랐고요. 다음 주부터는 능이가 대폭 오를, 서서히 올라서 다시 처음에 20만 원, 18만 원인데 다시 또 20만 원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. 사서 드시려면 지금 바싹 말랐을 때, 지금 오히려 1kg가 센 것 때는 1kg 300, 400 나가는 것이 지금 1kg밖에 안 나갑니다. 그래서 양은 이게 삶아놓으면 더 많고 쫄깃쫄깃하다 합니다. 성인병 예방과 또 혈관 면역력 증가, 또 위와 장도 좋고요. 특히 여자들 피부 미용이 아주 좋습니다. 또 위와 장에 좋아서 소화도 잘 돼요. 그래서 다이어트, 뱃살 많으신 분 다이어트에도 좋은 진안산 진안의 보물 능이버섯 사러 지금 여러분 빨리 진안에 오셔서 사가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무진장 행복한 TV가 여러분에게 건강정보 진한 능이버섯을 여러분들에게 시세를 보고 드렸습니다.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